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인 일본 역시 관절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의 정형외과. 체조로 물리치료를 한다는 이곳엔 하루 평균 150명의 환자가 찾아온다는데요.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70세 노지리 씨 역시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무릎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本当に痛み出したのはやっぱりここへ来るちょっと前ぐらいからですね。9月、8月お盆頃ですね。どのように痛かったでしょうか。多少歩いても歩けないくらいな感じの痛さで。 처음엔 걷지도 못했지만 치료를 받고 난 뒤 걷는 것은 물론 무릎도 굽혀집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노지리 씨의 오른쪽 무릎 관절의 연골은 여전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줄여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この辺りをご自身の指で押さえる。で、あとは足、さっきみたいにちょっと伸ばした状態で、これは揺らしなので、ここからかかとをこうやって、そう、かかとはつけた状態、つま先、あ、そうそうそう、それです、それです、それです。その痛みの後遺症として、膝の硬さができてて、膝があまりこう伸びないような状態ではありましたので、そこの膝をしっかり伸ばせるような体操を行うことで、その後の歩きだったりとか、階段だったりとか、膝の痛みが、減るというね、結果が出ましたので、 무릎 관절 근육을 잡아주어 뼈를 보호하고 연골의 추가 손상까지 예방합니다. 물론 체조의 방법은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同じ変形性膝関節症の中でも伸ばしたらね良くなる人、逆にこう曲げたら良くなる人、そういうのがいますから、そこはその患者さんの適切な運動方向を見定めて、体操をご指導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